저희가 하는 거는 500년 전에 이제 14세기경부터 시작해서 16세기까지 용서들 검술이 유행을 했는데 저희가 그거를 그대로 복원을 해서 쓰는 거예요. 요하네스 리히테나워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리히테나워 류라고 불러요. 리히테나워 검술. 솔직히 검술하면 막 영화나 애니메이션 이런 거 나오는 막 판타지스러운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이제 저희가 대중 매체에서 보던 거랑은 다르게 검이 붙은 상태에서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영화에서 나오듯이 막 이거 다른 데를 바로 막 연타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 검이 붙었을 때 이 감각을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느끼고 다른 데를 뵈려고 하면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맞게 돼요. 그래서 검이 붙어있을 때는 뒷날배기를 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리고 또 힘으로 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피지컬로만 모든 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 힘이나 스피드에 이제 집착하는 사람들은 이기기가 되게 쉬워요. 그냥 흘리면 돼요. 이제 막 여기서 우리 부모님을 죽인 원수 용서하지 않겠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툭 치면 제가 이겨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낮게 서로 낮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좀 더 가까워야 되고 검이 좀 더 높게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보통이에요. 이게 피더슈피어트라는 거예요. 얘도 옛날에 쓰던 거예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옛날에 쓰던 유물을 그대로 복원한 건데 탄성이 좋아요. 면도 넓적하고 안전한 검이죠, 말 그대로. 되게 생긴 게 다양해요. 되게 많아요. 취향이나 이제 깐지 나는 걸 막 원하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밸런스나 이제 무게 중심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해서 보통은 그거를 먼저 보고 사죠. 옛날 마스터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말씀이나 책이 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저희가 그거를 보고 이제 그대로 복원해서 실전에서 쓰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자세랑 다섯 가지 배기. 모든 마스터들이 그거를 강조를 했고 저희가 그거를 따라서 이제 그것부터 배우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거는 폼탁이라는 자세고요. 배기하기 전에 이제 준비하는 자세예요. 옥스. 보통 상대를 위협하거나 검이 가까이 붙었을 때 옥스를 만들어서 상대를 공격을 하는 자세. 알버는 이제 한국어로 하면 광대라는 뜻인데요. 이 자세에서 오래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상대를 방심시켜서 공격을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플루크 자세인데요. 상대를 견제하는 자세예요. 견제. 상대의 찌르기를 막는데도 이 플루크가 쓰여요. 막으면 자연스럽게 제가 이겨요. 공격이랑 방어가 같이 되는 공방일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무턱대고 찌르는 공격이 없는 이유가 이것 중에 하나예요. 홈탁에서 플루크 하면 제가 자연스럽게 또 이기죠. 한번 제 손을 세게 쳐보시겠어요, 그냥? 그렇죠, 제 손은 아예 맞지 않아요. 플루크를 만들었는데 그럼 가서 저는 찌르면 돼요, 그냥. 이거는 샤이테라오, 말 그대로 정수리의 배기. 그 다음에 조나오, 홈탁에서 대각선. 주버카오예요. 여기가 앞날인데 뒷날로 베잖아요. 싫어. 크롬 파워는 세 가지가 있어요. 뒷날로 베는 크롬 파워랑 역행해서 베는 크롬 파워, 그리고 옆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 배기를 쳐내고 공격을 하는 거죠. 모르고 보면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되게 안전한 무술이에요. 사람 대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를 배려하려는 마음, 그런 게 좀 자연스럽게 나와서 좀 끝에 멈추는 거죠. 사람이 다치기 전에 무술로서의 정신? 그런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되게 안전한 것 같아요, 보면.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저도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이제 아르마 코리아가 있는 걸 알게 됐고 여기서 수련한 지는 이제 1년 됐습니다. 이제 아르마 코리아는 옛날 르네상스 무술을 복원하는 게 제일 목적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시는 방문자분들 가르쳐 드리는 거나 아니면 저희끼리 이제 스파링을 하거나 멤버분들도 이제 보통 8년에서 20년 정도 하셨고 고수들이에요, 고수들. 뭔가 좀 달라요? 예, 맞아요. 달라요. 되게 화려한 공격을 하지 않으시고 겉으로 보기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하면 달라요. 그 경지를 꿈꾸고 있죠, 지금.